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오늘도 지난 2021년 한 해 우리 지역에 있었던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헬로티비 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아마 이 주제처럼 수도권을 뜨겁게 달궜던 것도 없을 겁니다. 바로 교통 얘기인데요. 올해 정부 교통망 계획이 확정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세진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올해 우리 지역 교통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GTX 전쟁입니다. 야, 얘기 들어보니까 GTX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호재로 꼽히는 만큼 논란이 많았잖아요. 특히 GTX 디노선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정부 철도망 계획에 이른바 GTX-D로 불리던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가 포함됐습니다. 서부권 주민들의 숙원이 풀리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짧은 노선이 문제였습니다.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 노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인천이나 김포, 부천 인근 지자체에서는 서울을 지나는 노선으로 수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치 인사들은 물론 지역민들도 삭발과 단식 시위에 참여했지만 노선은 결국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후속 절차에 돌입을 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최근 김포시장이 밝힌 계획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환승 없이 직결로 서울 도심으로 여의도 용산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가 이미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것들로 검토 들어갔고 김포시도 용역 등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김포에 유리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두 번째는 추가 검토 노선입니다. 네. 이번에도 철도 이야기인데요. 난항을 겪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안이 정부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올랐습니다. 당시 지자체 협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당장 실마리를 푸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가 자체 용역을 통해서 5호선 연장과 신정 방화 통합 차량기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방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포시도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에 착수를 했지만 이대로 5호선 연장 계획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이번에는 도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하 도로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이야기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월 IC부터 남청라 IC까지 19.3km 구간인데요. 투자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하화 사업에도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면 당초 도로가 있던 공간은 일반 도로나 공원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상부 공간 활용 방안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도 맞물리면서 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분야잖아요. 내년에도 관련 소식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올해 이 다리가 유독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 이야기인데요. 자, 통행료를 두고서 설왕설래가 이어지다가 이제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이세진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에는 일산대교 논란 관련해서 짚어볼까요? 네, 시작은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지난 9월 기자회견 당시 발언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추진하면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산대교 통행료가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반발하면서 얼마 못 가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일산대교 측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추가로 통보를 했지만 운영사 측은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를 했고 법원은 두 번째도 운영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판단에서였는데요. 주변 지자체들의 규탄이 이어졌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측은 지난 11월 18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료화가 된 지는 3주 만이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갈등이 이렇게까지 깊어진 배경은 뭘까요? 네, 공익처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익처분은 지자체가 사업자의 손실을 보상을 해주고 운영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문제는 양측이 생각하는 보상금 규모의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 경기도는 손실 보상 규모를 2천억 원대로 예상을 했지만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의 요구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했지만 일산대교 측에서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산대교의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이대로라면 돈을 내고 이제 통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지자체는 올해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네. 손실보상액 60억 원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일산대교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익처분 취소소송, 그러니까 본안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이상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서 무료화 여부도 달라지겠지만 후폭풍도 예상이 됩니다. 통행료가 사라진다면 주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후속 절차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네. 반대로 일산대교 측의 승소로 끝나게 된다면 무료화 선언에 대한 책임 공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소식 역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내년에도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세진 기자와 함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보는 2021 이번에는 지역 화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와 수수료 혜택을 또 소비자들에게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이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김진재 기자의 리포트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근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자영업자들은 올해도 생존의 기로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기가 금액으로 한 사람 한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지금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는 매달 적자예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영업 시간, 출입 인원 등이 제한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데는 뭐 일부 같은 시간만 제한을 시키는데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손님을 모집을 못하는 시기가 됐는데 그 제한되는 그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김포페이와 부천페이, 인천이음 등 지역 화폐가 빛을 발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카드사와 비교해 저렴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캐시백 등 결제액 대비 10% 수준의 인센티브 혜택을 주면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특히 인천 이음카드의 경우 코로나 상황 속에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2019년 93만여 명이던 가입자가 지난달 말에는 16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결제액은 3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화폐의 플랫폼 확장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출시 1년 만인 지난 1일 누적 거래액이 9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소비자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역 화폐를 사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주는 광고비 없이 1%대의 중개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천 이음카드도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몰인 인천 이모를 운영하는가 하면 식재료를 배달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음카드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이음택시를 선보였습니다. 소비자들한테도 캐시백 10%가 들어간다는 점에서도 소비자들한테 좋고 우리한테 수수료가 적어서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인천 지역에서 같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게 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지역 화폐가 코로나 위기 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 바로 부동산입니다. 수도권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대출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진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유독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기사,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전담 취재하고 있는 김진재 기자를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올해 부동산 폭등이다, 최고가 거래다 이런 말들이 유독 많았던 한이었는데 네. 실제 집값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이게 뭐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한 해였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2월 13일까지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3.11%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이 6.43%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두 배가량 더 많이 오른 거죠. 네. 수도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는데 올해 12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16.15%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천이 22.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가 20.6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가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올해 인천의 아파트 전세가가 15.27%, 경기도는 11.1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이런 대출 규제를 강화를 했고 네. 또 금리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래량은 점차 좀 줄어들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이런 상승세도 둔화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린 실수요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청약만 되면 이제 추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세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분양시장으로 많은 수요가 몰렸는데 지난 7월 개항의 한 재개발 단지 분양에서는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408가구를 모집하는데 2만 36명이 몰려서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49.1대 1, 최고 경쟁률이 177대 1을 기록했는데 사실 인천에서 분양하는 대부분의 단지들에서도 지금 평균적으로 다 수십 대 1의 그런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시세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조금씩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방금 이야기한 단지의 분양가를 보면 전용 59제곱미터가 약 4억 2천만 원이고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약 5억 6천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700만 원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이 2년 전에 해당 단지 인근에서 분양했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300만 원대였으니까 그 사이 많이 오른 거죠. 야, 지금 2년 만에 그럼 평당 400만 원 정도가 가까이 오른 그렇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니까 정부가 사전 청약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신도시에서도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이제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전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가 본 청약보다 한 2년 정도 앞서서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한 건데요. 이게 사전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무주택이라든가 이런 거주 기간 등의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은 본 청약 당첨을 보장을 받는 그런 겁니다. 정부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추정 분양가를 공개를 했는데 이 계양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1,050가구를 모집하는 그런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추정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계양 신도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사실 최근 1, 2년 사이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면 지난해 6월 전용 59제곱미터가 2억 8,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1년 뒤에 같은 면적이 3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네. 물론 계양 신도시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인근 아파트보다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추정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긴 거고요. 네. 또 이제 그 시세마저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의 시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 사전 청약 경우에는 뭐 중간에 보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화재가 발굴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입주 시기도 지연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다가 추정 분양가도 예상보다 높다 보니까 이런 네. 논란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보는 2021 들썩였던 부동산 관련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보는 2021 이번에는 제보가 바꾼 우리의 동네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제보 하나하나를 귀담아서 듣고 있는데요. 올해도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감춰진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고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문제가 풀리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기자, 현재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재를 하고 네. 있잖아요. 올해 취재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 4월에 보도했던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양주 로컬푸드 매장이 하루아침에 폐점되면서 이곳에 물건을 납품했던 농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장 언제부터 이렇게 닫혀 있는지 한 달 좀 넘었죠. 기다려달라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납품을 한 거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우리가 납품을 꺼냈죠. 예, 자 처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취재하게 된 거예요? 네, 이 농민들의 제보 때문에 취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보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매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그래서 받을 돈을 못 받게 됐다. 이 정도 내용만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보로 확인된 피해 농가가 120곳이었고요. 네. 이 당시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푸드 운영 법인에 투자했던 출자자들도 손해를 봤는데 이 출자금 손해액이 한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처음 보도했을 때는 사실 단순 사기 사건인 줄 알았는데 추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역의 토착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네. 이 자격이 없는 업자가 매장을 운영했던 것이 확인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역 시의원이 도와준 정황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눈을 감아준 정황 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드러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 이 제보자들이 용기 있게 제보를 해줬기 때문에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아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아 괜찮아 형 있잖아 의원님 계시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반찬 카페 사장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딸이라고? 네 그게 엉엉 따지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 황당하죠. 어떻게 자본금 100만 원짜리에다가 3억 이런 큰 돈을 써줍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네, 제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지금 터질 게 터진 네. 건데요. 저희가 이 사건을 지난 4월에 처음 보도하지 네. 않았습니까? 한 8개월 지난 시점인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네, 매장을 운영하다가 폐점시키고 잠적했던 운영자는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실형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요. 또 이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CEO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아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업자에게 매장 운영권을 준 공무원들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농민들, 피해 농민들에게 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야,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좀 조속히 마련되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의정부에서는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일이 지금 네. 해결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의정부 고산지구에 있는 도로 네. 문제인데요. 이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들어오다가 바로 직사를 했습니다. 기존의 마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해라 이런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기억이 네. 나네요. 자, 이 보도 역시 제보를 통해서 취재를 하게 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보를 4월에 받고 취재를 했는데요. 사실 제보를 받고 나서 저는 이제 도로의 문제를 확인했는데 네. 사실 이 도로 문제는 10년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LH한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저희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 10년 전부터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네, 저희가 4월에 첫 보도를 했는데요. 이 당시 의정부 시의회에서 LH의 문제 해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넘게 묵묵부답이었던 LH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건데요. 뭐 저희 보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때 당시가 LH 땅 투기 문제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LH가 그 어느 때보다 여론에 민감했을 때인데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 해결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떤 긴 기다림 끝에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 도와준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 문제가 신도시 입구랑 기존 마을 입구가 어긋나서 문제가 네. 된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럼 개선이 될까요? 네, 그래서 LH가 이 어긋나버린 도로를 일직선으로 연결시킨다는 대안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연결시키겠다는 건지 VCR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LH가 국토교통부 주관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로 개설로 어긋나버린 마을 입구와 신도시 입구. LH는 이 두 입구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사제 교차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도 LH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주관 단체분들께서도 일일이 뭐 거론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10년을 기다렸지만 네. 어찌됐든 참 다행입니다. 네. 주민 인터뷰 들으니까 더욱더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번 사례 말고도 이 제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좋은 보도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해 기억에 남는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프로축구 이야기입니다. 시즌 막바지마다 강등권에서 마음을 졸였던 인천 유나이티드는 잔류를 조기 확정했고요. 3부 리그에 있던 김포FC는 재단 설립 1년 만에 2부 리그로 승격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020 시즌 16경기 만에 첫 승을 기록했던 인천은 올 시즌 2라운드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2-1로 이기며 일찌감치 마수거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10라운드까지 2승 1무 7패를 기록하며 시즌 초중반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홈팬들은 지난 시즌 초중반 연패를 기억하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인천은 곧바로 11라운드와 13라운드 성남과 강원을 꺾으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인천은 8승 5무 2패를 기록하며 3위 팀과 승점 1점 차 4위에 올랐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조성환 감독은 7월 한 달 3연승을 이끌어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고 홈팬들은 K리그 3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원팀으로 또 잘 이겨냈고 또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긴 시간 동안 패배를 하지 않는 또 승점을 차곡차곡 쌓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위닝 멘탈리티가 좀 더 작년보다는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후반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28라운드에서 당시 리그 1위였던 울산에 3-2로 아쉽게 패한 뒤 연패를 거듭했고 32라운드에는 강등권 코앞인 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천은 시즌 마지막 6경기에서 2승 4무를 기록하며 두 경기를 남기고 조기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홈팬들은 5년 동안 이어왔던 강등권 싸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K3 리그의 강호 김포FC는 올 시즌 14승 10무 4패로 정규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극적인 경기로 정규리그 1위 천안을 꺾고 챔피언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버저비터 두 골을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선수들한테 뭐 무슨 말로 이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김포FC는 2022년부터 K리그로 승격해 프로리그에 참여합니다. 재원 조달 방안 문제로 김포시 의회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정하영 김포시장이 시의회를 설득해 지난 10월 끝내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심사숙고하는 기간에 더 많은 준비를 했고 네. 2부 리그에 올라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2부에서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김포FC를 보여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FC는 K리그에 나설 새로운 선수 영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 기업도 찾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면 김포에서도 프로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다시 보는 2021 헬로우TV 경인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